버스터미널에서 송태우를 타고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아, 하시판 깁, 5만 깁을 주고 가고 있습니다. 앞에 타신 분 비디오 괜찮아요? I don't understand, sorry. 아, 이게 비디오 이렇게. Yeah. 아, 일본에서 오신 분인데 혼자 오셨답니다. 대단합니다. How old are you? 17. 오! 17. 야, 야. 17 우리 언니. 오. How about you? 57. 야. Yeah. 오. 오, 70. 70살 되셨는데 이렇게 혼자 여행을 다니시네요. 대단합니다. 터미널과 호텔인 한 1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호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가는 거는 성태우랍니다. 성태우. 지금 여기는 루앙파방 거리입니다. 도쿄대 군대 규슈 규슈 오케이 오케이 규슈 일본 기자고 나이로스다. 아 고고대 고고 고고가 고대 니혼고로 니혼고로 고고가 고 고등학교. 아 우리 언니 규슈에서 오신 우리 언니. 저기는 푸시산 올라가는 입구이고요. 여기는 루앙프라방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묵을 호텔은 대초폰 호텔. 대초폰 호텔. 자, 여기 있죠. 대초폰 호텔. 앞으로 한 200m, 저기 한 100m는 안 되고, 한 80m 정도 걸어가면 대초폰 호텔이 나옵니다. 처음 여기를 찾아왔는데 성태우를 차고 왔는데 여기를 차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 옆에 내려서 걸어서 왔어요. 자, 대초폰 호텔 큰 길가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위치가 완전 좋아요. 바로 앞에부터 박물관도 있고 사원도 있고. 숙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시내에다 잡으면 걸어 다니는 시간 또 이것이 또 차 타고 다니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 여기가 깁니다. 괜찮은가요? That's the Pon Hotel 입니다. 네. 제 숙소는 2층에 있습니다. 예, 여기는 Your shoes take off. 신발을 벗고 올라가라고 되어 있죠. 오늘 여기서 잠잘 건데요. 3박 9일, 오늘부터 9일까지 여기서 지낼, 타사폰 호텔입니다. 지금 2층에 집은 잡아놨고, 자, 이제 주변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루앙파방입니다.